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씨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이고요. 44페이지 원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이슬은 맛도 향기로 곤지도 있는 것이 와성주와 같다. 청대를 굵은 것으로 마디있게 잘랐을 때 술의 양에 맞추어서 길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를 자르는 길로 구멍을 뚫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먹으면 맛이 좋다. 걸러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청대를 굵은 것으로 마디있게 잘라준다. 2. 대를 자르는 길로 구멍을 뚫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먹는다. 걸러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대가 필요합니다.